자,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위키미키의 컴백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자리해 주셨는데 먼저 단체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Let's get crazy!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입니다. 네, 다들 지금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기사를 작성하느라 박수 소리가 없는데 다 마음속으로 지금 박수를 보내주고 계세요. 네. 첫 무대를 지금 막 마쳤어요. 지금 두근두근하죠. 지금 네. 컴백한 소감이 어떤지 우리 막내부터 한번 컴백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연습실에서 정말 땀 흘려가며 정말 열심히 연습한 만큼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에 정말 설레고 기쁩니다. 설레고. 네. 막내 루시였습니다. 네. 네. 루아입니다. 네네. 저희가 1집 때보다 이번 앨범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맞춰왔거든요. 그래서 얼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벌써 쇼케이스 날이라니 정말 기쁘고 정말 설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 너 얘기해요. 네, 리나입니다. 네, 저희가 데뷔를 하고 나서의 첫 컴백인데요. 지금 데뷔 때만큼이나 너무 떨리고 긴장되지만 데뷔보다도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됩니다. 네네. 네. 한 분씩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백 소감을. 네. 네, 전 유정입니다. 네, 제가 지금 다리가 살짝 떨리는데요. 제가 무대 전에 직전까지는 무대 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직전에 여기 뒤에 서 있을 때 좀 후회했어요. 청심환을라도 먹고 올까. 진짜요? 지금 좀 많이 떨려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수현입니다. 아까 리나가 말한 것처럼 저희가 데뷔 후 처음으로 하는 컴백이다 보니까 정말 데뷔 때처럼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앞선 무대 버터플라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랑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그리고 네. 패럴림픽과도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노래일 것 같아요. 네. 수현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이제 방금 보여드린 무대는 저희 천공개곡 버터플라이라는 곡인데요. 이제 영화 국가대표 OST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러브홀릭스 선배님의 원곡을 저희의 색깔로 편곡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계신 국가대표 선수분들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의 목소리가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니까 수화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 노래 네. 가사가 이제 수화로 다 연출이 되는 거죠. 네. 네. 연습 얼마나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 달? 한 달? 네. 한 달 정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처음 배워보는 수화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처음 이렇게 버터플라이라는 곡을 받았을 때부터 수화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직접 배우면서 진짜요? 열심히 네, 연습했습니다. 네. 원곡도 굉장히 좋지만 또 위키미키만의 소녀적인 감성과 그리고 순수한 열정이 담겨져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아주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버터플라이 소개까지 들어봤으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우리 다시 나왔어요. 컴백했어요를 알리는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예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많은 사진 기자님들 앞에 보여드려야 되니까 잠시 무대 뒤로 가서 준비하시고요. 한 분 한 분씩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지금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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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오세요. 네. 네.